안녕하세요. 다미쌤입니다. 썬키타로를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, 많은 분들이 박스를 열 때 빡빡했다. 또 열기가 힘들었다. 그래서 찢어질까 조마조마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실제로 찢어진 분도 계시죠.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언박싱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, 집에 있는 이런 큰 대바늘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. 아니면 뾰족한 뭐 다른 물건이라든가 대바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도 다 괜찮습니다. 자, 이때는 찔리지 않게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저는 뒤쪽 부분은 잡을 거고 앞쪽 부분을 넣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흠집을 내주시고요. 그러면 그대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데, 자, 아까 준비해뒀던 바늘을 가지고 오셔서, 자, 한번 끼워줍니다. 입구 쪽을 끼워줘요. 자, 그리고 살살살 들어 올려주시면 힘이 들리지 않고도 박스를 오픈해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발자국이 보이죠? 자, 이렇게 해서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워낙에 빡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안에 남은 카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이드북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뒷면에 접지 부분을 떼주시고요. 사이즈는 일부러 조금 더 그 UI UX 측면에서 우리 사용자분들,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실제 타로 카드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했어요. 요거보다 작게 제작을 했을 때 나중에 너무 작게 들어가게 되면은 익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키워서 제작을 했습니다. 참고하세요. 그리고 지금 가이드북은 간단하게 키워드와 그리고 오늘의 운세, 그 다음에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간단한 해석들을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쭉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카드를 넣으실 때 아무래도 다소 카드가 좀 빡빡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넣으실 때 제대로 다 안 들어가실 거예요.
넣으실 때는 우선은 카드를 정리해서 넣으시되, 자, 저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구간이 생기실 거예요. 자, 요게 보기 싫으시다면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살짝 앞면에 있는 카드를 조금만 빼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끼워주시면 알맞게 딱 들어가겠죠. 요렇게 해서 정리해줍니다. 여기까지 카드 언박싱 해봤어요.